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돼서, 예, 오늘도 EGD를 같이 한번, 예,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제, 예, SMT 타입의 단면 PCB까지 만들어 봤고요. 비록 이렇게 부품이나 회로가 복잡하진 않고 간단하지만, 예, 사실, 단면 PCB는 원래 간단한 거예요. 예, 복잡하면 단면으로 못 그리겠고요. 예. 그래서 단면 PCB를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버전의 PCB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업하면서 PCB를 계속 업 버전도 할수 있고요. 수정도 할수 있고요. 예. 또큰 변경 사항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PPT에 있는 내용, 예. 저희가 어제 그렸던 LED 컨트롤,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예. 저희가 만약에, PCB를 설계했는데, 약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거나, 한번 이렇게 부품 배치를 좀 바꿔봐야겠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직접 바꾸고 나면은 한번 저장하게 되면은 예,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카피를 예, 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지금 PCB 파일에다가 여기 클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클론을 생성하면은 예, 뭐 카피라고 뜨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에 세컨드면 2라고 할 수도 있겠죠? 2라고 해서, 같은, 프로젝트는 같은 프로젝트에다가 놓겠습니다. 예. 놓으면은, 이렇게, PCB가 두 개가 생깁니다. 또는, 파일에, 이게 가장, 간단하겠죠? 파일에, 세이브에 이제 해서, 컨트롤에, 3번, 세이브에 두고, 하면, 똑같이 PCB가 또 생기고요. PCB 파일이 2번, 3번. 예,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PCB를 한개 프로젝트에 통상 회로도는 하나고요. 회로도를 바꿀 때는 프로젝트를 좀, 예, 프로젝트를 추가 생성하는 게 좋고요. 하나의 같은 회로도에 PCB가 여러 개 생길 때는, 예, 이렇게 PCB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 좀, 된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저희가 PCB를 3개를 생성했다 치고, 여기서는, 카파를 지우고, PCB를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돌려본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돌려보는 게 나을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회로도로 가서, 회로에 가서 만약에 저희가 저항값을 여기서, 저항값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그냥 회로도가 변경됐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1.5K다 이렇게 바꿨다 치면은, 여기서 저장을 하고, 툴에서, 아예 저기 디자인에서 업데이트 PCB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PCB가 3개가 뜹니다. 어느 PCB에다 업데이트할 거냐? 만약에 세개다 업데이트 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하나하나 세 번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은, 예, PCB 내용들이 혼재될 수 있으니까, 예, PCB를 만약에 회로도를 바꾸게 되면, 각각의 PCB에다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회로를 새로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거, 요런 거를 다 빼놓고 그리겠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디자인해서 컨버터 PCB를 하면, 예, 보드가 새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번 생겼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존에 했던 거를 새로 다 뒤집는, 예, 그런 PCB가 되고,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의 회로도 하나에, 예, PCB가 여러 개 생성됩니다.
그리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 여기까지 한 거고요. 예. 다음은 이제 패키지 변경 시. 예. 저희가 SMD 타입으로 이제 디자인을 다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뭐 조립 방법이 특수하거나 또는 이 딥자재, 예, 딥자재를 쓰는 원인, 이유는 전력을 필요로 할 때, 또는 좀큰 전력을 써야 될 때, 또는 이제 이 경고함, 예, 부품이 이제 좀 견고하게 붙어 있을, 이게 이 조립이 더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딥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뭐 각각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패키지를 바꾸게 된다 하면은 이제 패키지를 바꾸게 되면 저희는 결국은 회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회로도가 수정됩니다. 그러면은 파일에 그럴 때는 회로도에다 놓고 세이브 엣지로 해서 만약에 예, PPT와 같이 저희가 이제 부품 패키지 타입을 이제 스로울로 예, 딥자재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세이브 엣지에서 컨트롤에 드롤이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회로드에 놓고 하니까 이렇게 회로드만 생성이 됐고 PCB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회로드에서 이제 부품을 패키지를 바꾸는 겁니다. 패키지를. 자,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예, 스로울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때는 지금 부품이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있지만, 자, 여기서, 툴에, 저장을, 예, 툴에, 풋프린트 매니저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부품들이 다 떠요. 저희가 사용된 부품들이 다 뜹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하나하나를 패키지만,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특별하게 사실 이 부품이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 프로젝트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는 다 있기 때문에. 아, 먼저, 예, 3핀짜리,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키워드를 정해줍니다. 3핀 트롤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예, 금세 뜨죠? 아, 너무 소켓이 많이 뜨는데? 일단은, 예. 뭐 여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거니까 뭐 부품에 크게 관여 안 하고 예 일단 찾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빨리 찾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했고 여기 핀 연결까지 다 했죠? 자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뜨시죠? 오른쪽 아래. 업데이트가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 LED. 지금 LED가 SMD 타입인데, 저도 LED 드롤. 드롤이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있고요. 가장 흔히 보이는 원형 타입의 LED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딱이 검색 단어가 좀 매칭이 잘 되면 좋겠는데 예, 이걸로 해서 더블 클릭해도 업데이트 되고요. 여기 업데이트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BJT죠. 예, BJT. BJT는 3094를 한번 쳐볼까요? 3094. 이건 안 되겠고요. 3904군요. 제가 잘못 쳤습니다. 3904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왔네요. 뭐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라이브러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 솔직히 다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좀 신빙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업데이트 했고요. 그다음에 저항, 예, 저항도 저항을 찾는데, 많이 뜨죠? 여기서는 좀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CF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FR. 그러니까 저희가 막대형의 저항을 이제 이 CFR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예, 카본 필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항은, 이 막대형 저항은 CFR로 찾으시면 돼요. 사이즈는 저희가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바꿔보겠지만, 예, 적당한, 뭐, 그림으로, 예,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R2도, R2도 사실 차이 없죠. 저희가 같은, 어차피 쓸 거면 같은 타입의 이렇게 생긴 같은 타입의 제가 지금 찾고도 요거죠. 요거.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업데이트 다 끝났고요. 자, 한번 저장. 예, 저장을 했고요. 디자인에서 자, 이제 저희는 아직 PCB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컨버팅 PCB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소켓이 놓이는 위치, 그 다음에 LED가 여기가 보면 플러스가 이쪽에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이 LED 위치는 예, 저기 배치하기 좋은 데 놓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예, 필요한 곳에 놔야 됩니다. 지정된 위치. 나머지는 사실 예, 뭔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놔도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라츠 라인을 꼬이지 않게끔. 자, 보시면 TR에서 LED로 넘어가서, 이쪽이 제어선. 얘는 아마도, 여기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 이게 제어선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어하기 편하게 놓을까요? 제어선이 가운데로 들어오죠. 여기가, 아이고.
제어선 가운데 오고, 요거는 LED를 전원을 넣어주는 곳이 되겠고요. 이게 조금 열로우고, 이렇게 오면은 좀 괜찮겠네요, 배치적으로. 사실 뭐 여기 배치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 지금 많이 꼬였죠. 많이 꼬였을 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혹시 이 선이 전원이냐, 그라운드냐. 그라운드 선이면 관여 안 하면 돼요. 여기서 네트에 가서, 자, 그라운드를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보시면 돼요. 요 전원이 찾아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빙빙 도네요. 하지만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전원이 갈 곳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밖으로 돌겠습니다. 밖으로. 예, 몇개안 되는 부품인데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예, 해보시면 알죠. 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기, 라우팅에서 디자인에서 디자인 룰을 뭐 정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디자인 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트레이스 라우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컨트롤 라인. 이게 LED를 컨트롤하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패드랑 붙죠. 그리고 이게 딥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빨간데 그리면 안 되고요. 바닥에다 그려야 됩니다. 가급적 바닥 라인에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당겨주겠습니다. 패드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원 라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예, 5V. 사실은 이 라인은 좀 두껍게 그려줘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디자인 룰은 하지 않겠고요. 여기다가, 여기 메뉴에 가서, 0.254. 예, 넓이죠? 0.4 정도 그냥 잡아 놓을게요, 임의로. 그리고 이거 얘도 0.4로 잡혀 있네요, 지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허파를 씌워주면 됩니다. 바텀에다가 씌워주겠습니다. GND. 아이고. 예, 이렇게 PCB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 PCB가 지금 너무 넉넉하게 설계된 느낌은 있지만, 예, 그거는 지금, 예, 뭐 중요하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다른 프로젝트 하나 더 생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TR-LED 컨트롤 뚜루홀이 있고, TR-LED 컨트롤 뭐 저희 마스터라고 돼 있지만, 뭐 컨트롤이라는, 예, 요런 두 개의 동일한 회로에 이제 다른 패키지의 PCB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을 다양히 하거나 백업 버전을 만들거나 할 때도, 예, PCB를 이제 좀 수정을 해야겠다 할 때, 예, 아까처럼 클론을 만들거나,여기서 PCB에서 클론을 만들거나, 여기서 파일에서, 예, 파일에서 세이브 에이즈로 해서 PCB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것까지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회로도 없는 간단한 PCB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글쎄요. 뭐 아마도 다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 수 이제 뭐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회로도 만들기가 귀찮아요? 아니, 귀찮다기보다는 회로도를 만들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PCB만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벌써 한번 그렸대네요. 우리 스터디니까 S자를 붙이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원형대로 파일에 New PCB. 예. 파일에 New PCB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직접. 저장을 하면 어떻게, 예. 여기서 프로젝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지우고요. 잠시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Delete. 다시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 PCB. 그래서 뭐 대략 PCB 하고요. PCB가 엄청 크네요. 뭐 PCB가 큰 관계로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간단한 LDO 회로입니다. LDO 회로. 또 간단한 LDO 회로지만 회로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LDO라는 이 부품은 예, 인풋 전압에 크게 관계없이 고정 전압을 출력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LDO라고 하고요. 부품마다 자기가 원하는, 아니, 자기 지정되어 있는, 출력 전압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풋도, 뭐, 모든 전압을 얘가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몇 볼트에서 몇 볼트까지를 입력해주면, 뭐, 몇 볼트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부품이에요.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LDO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열이 발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원을 공급해 주는 애기 때문에 앞뒤로 지금 캐패시터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LDO가 전원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있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LDO가 전원을 안정적으로 내보내주기 위해 있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예. 0.33은 좀 값이 작긴 하지만 제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직접 회로를 그리지 이거는 뭐 회로를 그리지 않고 PCB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New PCB라는 뭐 New PCB 좀 전에 해서 PCB 아웃라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 이 라이브러리에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로도에 항상 부품을 찾다 보니까 심볼에 나와 있는데 예, 여기서 풋프린트로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LDO 부품 이름이 이제 잠시만요. 7811이라는 LDO 부품이고요. 7811이라는 LDO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많이 나오죠? 요렇게 보통 요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찾았으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LDO를 직접 놓겠습니다. U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어야 될건 캐패시터. 캐패시터도 요거를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잠시만.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 가서 캡이라고. 아이고. 전액 컨덴서로 하겠습니다. 전액 컨덴서, 요렇게 생긴 전액 컨덴서. 예, 뭐, 요렇게 하죠. 지금 플러스 표시도 잘돼 있네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없죠? 사실, 그리고 없죠? 회로도에? 잠시만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실은 이런 LDO가 뭐 간단한 쪽보드라. 제가 계속 쪽보드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예, 일단, 모듈이다. 보드 모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항상,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은, 예, 커넥터가 좀 필요합니다. 두 핀짜리. 근데 제가 하면서 쭉 봤는데, 아, 커넥터 찾는 게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도 풋프린트에, 여기다가 트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트롤을 쳤는데 SMD만 잔뜩 나오네요. 예.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아이고, 무지 큽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5mm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드가 2.54니까 대략 5mm가 넘어가는 사이즈가 되니까 너무 크니까 다른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예, 제가 항상, 막상 할 때마다, 이게 부품 찾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그냥 큰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그냥 커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안돼 있고요. 그쵸? 저희가 회로가 없기 때문에 라츠 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뚫어오르니까 저희가 밑바닥에다 회로를 그려줄 거고요. 자, 입력 전압과 여기는 선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이 전원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예. 나머지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허파를 씌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지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 1번에다가 네트 이름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회로드가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 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 이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는. 제가 딱 이러고 보니까는 이제 뭐랄까, 아, 차라리 회로를 그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굳이 예, 이렇게 해서 예, LDO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PPT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LDO 똑같고 캐패시터는 뭐좀 다른 모양의 것이 있고요. GND도 붙어 있고요. 요 홀이 뭔지 모르겠. 아, 요 홀은 아마 소켓에서 제공되는 홀이고, 예, 고정 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예, 좀잘못 찾았던 것 같아요. 썩 나이스한 소켓이 안 나왔고요. 보통 예, 소켓 같은 경우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헤더핀으로 피치에 맞춰서 원하는 피치대로 헤더핀을 맞춰놓고. 예, 그 다음에 소켓을 넣으셔도 돼요. 단, 이제 이렇게 고정호를 필요로 하거나, 예, 뭔가 좀, 경고해야 된다. 이럴 때는 좀 다른 특별한, 예, 소켓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풋프린트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라이브러리에서 풋프린트, 요거 선택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축소하고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아, 이거를 좀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EGEDN 약간 좀 특별하게 한 게, 이제 예전에 제가 다른 툴에서 했던 거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심볼과 풋프린트를 묶어 가지고 예 하나의 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었었거든요. 예 여기서는 근데 라이브러리 파일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예 일단은 구조가 심볼 따로 생성하고 풋프린트 생성하고 그거 두 개를 묶어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든다. 컴포넌트 디바이스 부품을 하나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뭐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뭐 잠깐 다뤄봤던 이제 ATtinyPARO라는 이제 애트멜의 조그마한 8핀짜리 MCU 칩이 있는데, 물론 이제 EGEDA 여기에도
이 칩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제공이 됩니다. 예, 제공이 되지만 이제 없다고 치고 한번 이 부품에 대한 예, 라이브러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뭐 EGEDA의 가장 좀 좋은 점이 이제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급 이제 추가가 되고 인터넷에 안 차,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올라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래도 없는 부품이 있겠고, 없는 부품이 없다,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해서 회로 설계를 못 한다고 하면은, 그건, 다, 뭐, 조금 못 하는 거가 아니라 어차피 완성을 못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생성은 어떻게 보면 PCB 회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예, 좀 어렵다라고 어렵고 번거롭고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되게 쉽게 잘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같이 해보시거나 잘 보시면 예, 이 그런 부품이 없는 이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이 부품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심볼 생성하는 거고요. 심볼은 우리가 회로도에 사용하는 거고요. 회로도에 사용한 심볼은 핀의 사이즈와 부품의 패키지 사이즈와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하게 핀 개수와 핀 번호와 각각 핀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이제 이 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데이터 시트에서 이 부분만 좀 따왔는데 저희가 봐야 될건 요것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아무 프로젝트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에 뉴에 심볼입니다. 텅텅 빈 회로도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칩 모양을 그릴 거예요. 예. 네모 칸을 그릴 겁니다. 네모 칸을 그리되, 이 안에, 예, 이 안에 글씨를 써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핀이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이 핀은, 여기 있죠? 여기 툴에 이걸로 추가를 해주고, 이 한쪽 면에 동그라미 있고, 한쪽에 숫자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바깥을 향한 게 맞습니다. 느낌적으로 보면 연결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동그랗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숫자가 또 잡히죠? 예, 요렇게. 뭐, 칸이 좀 많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보겠습니다. 좀 크죠?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말을 안 듣군요. 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핀을 마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하고 핀을 같이 그려주는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핀을 그려줬어요. 하지만, 회로도에서는 이 배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패키지고 실제 핀 배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헤로드에서는 꼭 그대로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보기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핀이 많고 어떠한 동일한 특성의 핀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때는 그 속성들끼리 핀을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회로드를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심볼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핀들의 이름만 지정해 주면 끝납니다. 저장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 항상 저장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데, 예. 여기서는 AT Tiny 85. 하고 제가 제뭐 이니셜 하나 새겨 넣을게요. 이런 것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세이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세이브했어요. 그 다음에 예, 요것들. 자, 1번 핀이 PB5번이랍니다. 제가 PB5번까지는 뭐 PB5번이 뭔지는 말씀 안 드려도 포트 B에 5번이라고 하고요. 2번이 PB3번이라고 하고요. PB 4번. 4번이 GND. 그 다음에 5번이 PB 0번. 사실, 심볼은 그리는 게 썩,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헷갈려서, 뭐, 잘못, 그리면 이제 골치가 아프지만 뭐 이렇게 핀이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 있는 그대로 쭉 써주면 됩니다. 저장. 예, 이로써 풋프린트 그 심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심볼 위자드를 안 돌렸군요. 툴의 심볼 위자드.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여기다 해줄 거는 네임하고 여기 보면은 프리픽스라는 게 나와요. 프리픽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저항 같은 거를 계속 추가를 하면은 그 저항의 이 이름이 R1, R2, R3, R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퍼런스 이름인데 그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칩은 U 물음표다 하면은 이 칩을 계속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 U1, U2, U3, U4 이렇게 뜰 거고 U1이 기존에 이제 보통 이런 칩류를 U라는 이제 이런 예, U라고 이제 파트 넘버를 하는 아니 그 부품 네임을 적어주는데 그럼 뭐 U1이 기존에 있으면 얘는 U2가 될 거고요. 다른 IC가 있다고 하면 예 그리고 네임은 지금 이렇게 정해줬고요. 사실은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정확한 여기다가 패키지까지 정확한 이 ATtiny 85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게요. 얘가 만들려는 부품이 뭔지 예. 예, 뭐 데이터 시트가 있고요. 데이터 시트 다 공통이고요. 이런 건 공통이고요. 거의 뒤쪽에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요런 타입이에요. 8X면 안 되고,
이건 드로잉 넘버. 앞에 버전 잠깐 버전을 좀 볼게요. 여기 예, 파트 넘버가 쭉 나와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버전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 팔레스 아까 패키지 이름 팔레스 2였나요? 네, 이겁니다. 팔레스 2. 파레스2를 적용을 할 거고요. 파레스2, 그러니까 AT타인이 25 빨고, 85검, 85에 파레스2. 예. 뭐 여기서 볼테이지는 상관없고요. 예,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뭐 20SU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해줘야 될 거는 요런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인데요. 예, 우린 DB죠. 여긴 DB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D 패키지라는 건 아니고요. 이 핀의 배열입니다. 핀의 배열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느냐? 1, 2, 3, 4, 5, 6, 7, 8.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다이 순서대로 따르고요. QFN이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회로도 그리기 편하면 그게 답니다. 얘는 심볼이기 때문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장. 심볼은 끝났습니다. 끝났죠? 아, 제가 아까 이름을 뭘로 했는지도 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심볼을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예, 풋프린트입니다. 하지만 풋프린트는 심볼보다는 약간 좀 공이 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풋프린트니까 이건 이제 저장을 다 했죠. 예. 파일에 new 풋프린트. 예. 이렇게 됐고요. 풋프린트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잠깐 첫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핀이에요. 핀. 그 중에서도 핀의 피치. 예, 피치. 피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E. 얘가 피치거든요. E. 아, 요 그림도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떠한 데이터 시트들은, 예, 친절하게, 패드를 어떻게 그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 시트들이 있고요. 예.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패키지 사이즈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패키지에 맞게끔 잘 그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좀 조금 약간 이제 두려울 수 있죠.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 비슷한 패키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조금 큰 사이즈, 이거는 좀 미니 사이즈, 더 작은 겁니다. 다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E, 네, D 사이즈를 볼게요. D 전체 사이즈가 D가 이거는 4.85, 여기 D가 5.13. 이게 좀큰 패키지예요.
이 정도 사이즈만 보고 내가 쓸 패키지가 뭔지 일단 큰거 쓰겠다, 큰 거다 해서 이렇게 큰 거다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제가 PPT에 올려놓은 거는 이제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비원엘 이 대문자 이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예, 소문자 이. 이게 피치예요. 자, 이 사이즈 보시면 이 사이즈 여기 보시면 커먼 디멘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격이고요. 예, 미리로 돼 있고요. 근데 미니멈이 있고 맥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이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미니멈하고 맥스가 있는 거는 이 사이에서 패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패드. 자, 여기 B가 패드 두께, 이 핀의 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E1이 요 핀과 핀의 요 E1이 요 거리예요. 요 거리. 예. 핀과 핀의 거리. 그리고 이제 L이 E1이 거리가 아니고요. 뭐 거리라 해도 되고요. 예. 거리를 정할 때 참고해야 될 사이즈죠. L이 어디 있나요? 예, L. 핀의 길이네요. 예, 바닥면에 PCB에 붙을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10분 쉬었다가 예, 10분 후에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예, 이거를 못 그리면 또다시, 예, 또다시, 이제, 공포에 빠지니까, 10분간 쉬고 7시 13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 EGED에서, 예, 여기 현재 빈칸이고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요 사이즈는 저희가 봐가면서 할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핀. 예, 핀이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 실제적으로 이 부품의 그 풋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부품이 놓일 공간, 그 놓이는 패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사이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이즈가. 그리고 예, 핀 번호가 중요하겠죠? 예. 핀 번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에서 패드란 버튼이 있습니다. 패드를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아이고, 하나만 일단 찍고요. 이게 패드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리려는 패드는 SMD 타입이잖아요. 이 패드 한번 찍어볼까요? 오른쪽에. 자, 멀티레이어 아니고요. 탑 레이어. 그리고 넘버 하나, 이 타입이 라운드형인데 지금 사각형으로 둘지, 이렇게 둥글게 할지, 예, 여기서 오발로 놓겠습니다. 오발, 예. 그리고 넓이는 지금 높이하고 넓이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죠. 넓이는 가로 폭이에요, 폭. 예. 자, 근데 이거는 뭘 보고 참고를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요 L이죠. L이 지금 사이즈가 0.51에서 0.85인데요. 이 칩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저희가 패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안 되네요.
아이야. 주석으로, 아, 잘안 그려지네요. PPT. 헤드는 요만큼이 있어야 돼, 요만큼. 요만큼이 이렇게 패드를 그릴 때는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보다 한, 좀 많이 길어야겠죠? 딱 요만큼이라고 해서 요만큼만 하면은 핀이 얹기가 힘들어요. 요만큼 정도, 요만큼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L 0.85 8호보다 길게 0, 잠시만요. 여기에서 0.85 딱 두세 배, 두 배, 1.5 정도 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미리로, 미리 맞고요. 자, 여기도 미리 맞고요. 내리 패드 길이가 0.85니까 1.5mm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높이도 맞춰보겠습니다. 높이라고 하면은 여기인데 이거는 핀의 넓이. 예, 핀의 넓이. 핀의 넓이는 B. B. 0.35에서 0.48. 이 핀의 넓이는 솔직히 이 피치와 상관이 있어요. 핀의 넓이를 너무 저희가 넓게 잡아놓으면 쇼트 나기가 쉽겠죠? 너무 좁게 잡아놓으면 이제 핀을 그 패드에다 올리기가 뭐, 예, 너무 또 타이트할 수도 있으니까 0.5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0.5. 피치가 사실 이 사이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치가. 1.27이라고 해서 이 피치는 범위가 있지가 않죠. 피치는 딱 숫자 하나예요. 1.27. 예. 1.27에서 만약에 핀이 0.48이니까 48을 빼면은 나머지가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0.48이니까 48보다 좀 넓게 0.5 잡아볼게요. 여기를 0.5 정도 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1번 핀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핀을 하나 잡아놓고 저희가 핀을 잡아놨어요. 사실 좀더 길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2mm 정도? 2mm 정도 잡아놓을게요. 2mm. 이렇게 잡고, 이제 핀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핀을 생성해야 되는데, 다음 핀을 막 치수를 맞춰서 놓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냅을 건드리겠습니다. 요 핀과 핀 사이의 거리를 1.27이죠? 여기 스냅에다가, 1.27로 잡아놓겠습니다. 얘를 그리고 카피를 해서 붙여놓으면,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 뭐야, 이거. 이 숫자가 뭐지? 잠시만요. 자, 얘는 2mm 잡아놓고, 높이는 제가 0.5 잡아놓고, 이 숫자가 왜안 없어지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생겼지? 일단은, 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파피해서 붙이면, 바로 밑에 요 거리가 이 피치만큼 나옵니다. 2번. 요거를 3번, 4번. 여기다 3번, 여기다 4번. 이렇게 하면 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핀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잡을 건데? 요 핀과 핀 사이에 거리가 있죠? 이 핀과 핀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디멘전이라고 해서 사이즈를 재일 때도 쓰는데 사이즈를 정할 때도 씁니다. 자, 제가 이 사이즈를 어떻게 정했냐면 누르고 점에서 점까지 잡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이원 5.4. 제가 5.4 그냥 5.4 잡겠습니다, 그냥. 이게 5.08이거든요. 이게 5.4 그냥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핀의 폭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복사해서 위에다 붙이면은 핀 배열이 끝났습니다. 5.4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사실은 이렇게 되면 풋프린트 끝이에요. 1, 2, 3, 4. 아, 번호만 좀 매겨줄게요. 얘는 5번, 얘는 6번, 7번, 8번. 정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풋프린트는 이게 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될게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부품을 이제 왜 필요하느냐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 부품을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동그라미는 1번 핀이 어딘지를 표시해주는 선입니다. 이게 있어야 칩을 이제 조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분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네모칸으로 해서 그려주는데 얘는 이제 여기 레이어 중에 탑 실크, 탑 실크, 예, 탑 실크, 예, 탑 실크 레이어에다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모칸으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칩이 이 모양이라면 지금 그리드 때문에 그리드가 크게 잡혀 있어갖고 아니 그리드가 아니라 스냅 사이즈가 지금 크게 잡혀 있어서 지금 네모칸이 크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1번 핀 위치를 더 이상 찾기 안 나와요. 스냅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1번 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풋프린트 작업이 끝났고요. 저장. 그러면은 풋프린트 이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AT. 사실, 풋프린트 이름은 약간 표준적인 이름이지만, 저희는 AT Tiny. 바로, 요런 풋프린트를 보통 SOP로 많이 하니까, SOP로 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풋프린트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풋프린트는 좌표 값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좌표를 이제 가운데 잡아주겠습니다. 0점을 여기다 잡아주겠습니다. 저장. 아, 제이 일자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거는, 이제는 저희가 심볼 먼저 그렸고요. 풋프린트를 그렸고요. 두 개를 이제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품 라이브러리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 부품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라고 보통 컴포넌트 생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컴포넌트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이브러리 요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는 우선 심볼을 찾습니다. 심볼에서 지금 제가 작업한 거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에 있을 거고요. 여기서 AT 파이니 하루라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 SUR이라고 제가 만든 거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다시 이거 불러오면 안 되고요. 아, 이거 불러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얘는 심볼입니다. 요 모양의 심볼이에요. 여기다가 에디트를 누르겠습니다. 예, 에디트를 눌렀고요. 예,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아 이거 툴에 풋프린트 매니저를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하나의 심볼에다가 이제 풋프린트를 묶어줄 거예요. AT 파이니 하루 쳐보면은 워크스페이스 이게 내가 만든 거거든요. 세 개가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핀 번호가 어차피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여기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수정이 안 돼요. 이핀 번호는 딱 하드 얘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한번 여기서 회로도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에티타이니 85 얘를 지금 왠지 업데이트가 안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매칭이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컴포넌트가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가서 여기에서 저장을 안 해서 그러나? 그래. 이제 됐습니다. 아, 저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세이브를 안 해서
여기서 저장을 안 해서, 예, 그랬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회로 돌아가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다 저장돼 있을 거고요. 얘는 뭐냐? 얘는 필요 없고요. 얘는 필요 없어서 지우고, Don't save. Don't save. 다시 볼 올게요. 아, 이게 제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저장을 깜빡해요. 저장을 잘안 해서. 여기도 저장 안. 또 저장 안 하고, 또 저장 안 하고. 잠시만요. 뭔가 지금 매칭이 안돼 있어서. 이제 됐습니다. 아, 저장 문제와 제가 이 창을 라이브러리가 계속 열려 있다 보니까, 예, 갱신이 안돼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요게 떠야지 제대로 된 부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어쨌든. 예, 하면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같이 문제도 만나서, 같은 문제는 만나보고, 예,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라이브러리 그리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예, 한번 해본다고 해서, 예, 이제 저기, 익숙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앞에 계시면 참, 분명히 같이 해보고 안 돼요 하면은 해보고 하면 좋은데, 예,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권고 말씀드리면, 예, 라이브러리는 꼭 그릴 수 있게끔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래야 툴을 쓸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예.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좀 라이브러리를 빨리 끝난 편이에요. 예, 근데. 예. 물론 쉽습니다. 다른 툴 대비, 제가 예전에 했던 툴 대비 좀 간단해요. 예. 메뉴도 간단하고. 제가 여기다 메뉴를 좀더 넣었었어야 되는데, 이거 PPT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 그리는 것까지 했고요. 사실, 예, 라이브러리 그리는 걸 보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셔야 돼요. 사실, 나머지들은 예, 일단은 약간의 시간 투자와 관심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이제 가끔 그게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면 PCB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해야 될 거이기도 하고요. 예, 단면은 일단 연습이었다고 보고요. 양면이 거의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4층 기판도 약간 맛보기 정도지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양면 PCB 디자인 하기 전에 부품 배치 가이드하고 라우팅 가이드를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단면 때도 언급했던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머리에다 심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필요할 때는 찾아보시면 돼요. 그쵸? 예. 자, 가능한 한 부품은 탑면에 배치, 아, 부품 배치 가이드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부품은 탑면에 배치합니다. 불필요하게 양면에다 배치하면은 조립 때 번거롭고, 조립 비용 상승하고, 예. 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 탑면에 배치하고, 양면에 여기는 안 써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탑면하고 바탑면에다가 부품을 올려야 된다고 할 때는 한쪽 면에다 무거운 부품을 몰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SMT를 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한쪽 면 먼저 치고 뒤쪽 면 치게 될 때 무거운 부품이 있으면 쏟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한쪽 면에만 올리면 SMT를 한 번만 돌리면 돼요, PCB를. 예, 근데 만약에 양면에다 배치를 하면은 PCB 두 번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품 배치는 PCB 기준으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놓는다. 이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90도, 180도, 90도, 180도, 세로, 가로 방향. 가급적이면 그 버튼에서 그렇게 놓으셔야 예, 조립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외부 구조와 관계되는 부품은 LED 소켓 버튼 등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선 배치합니다. 그런 부품들은 사이즈가 매우 민감하고 예, 먼저 사이즈를 잡아줘야 될 것들이에요. 네, 계속 얘기 드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메인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칩류 또는 우리 MCU. 우리 MCU가 일단은 중요하죠. 제일 핀이 많이 나오는 애들이 그 제품이기도 하고 그 선이 제일 꼬이기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 MCU가 쫙 뻗어나갈 수 한쪽에 구석탱이 있으면은 쫙 뻗어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메인 부품을 먼저 놔주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룹화한다. 예, 이런 그룹화하는 부분은 이제 전원 파트, 뭐 아날로그 파트, 디지털 파트 이렇게 나눠서 놔서 서로 이렇게 간섭이 없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PCB 디버깅 할 때나 예, 볼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PCB 아웃라인에서 뭐 2.54 이상 유격시킨다. 예, 이거는 권고사항. 예, 부품 간의 공간은 1.06, 0.16 이상 유격. 예, 이것도 권고사항. 어느 정도 유격이 돼 있어야지 부품 조립이 쉬워요. 딸싹딸싹 달라붙어 있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조립이 힘듭니다. 자, 커넥터는 PCB 끝부분에 위치시킨다. 네. 커넥터가 중간에 있으면 연결이 힘들까 그렇고요. 다좀 상식적이죠. 열 발생이 가능한 부품들은 떨어뜨린다. 이것도 나왔었고요. 스위치, 테스트 포인트, LED 등 부품은 주변 공간을 확보로 필요한다. 이 부분들은 사람의 손이 닿는 곳들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사람 손이 닿는 곳들은 예, 너무 바삭바삭 이제 붙여놓으면 디버깅이나 이런 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좀 확보를 하고요. 노이즈 제거 캡은 IC 전원핀에 가깝게 위치한다. 노이즈 제거용 캡이 이제 그 바이패스 캐피시터라고 뭐 얘기도 하긴 하는데 디커플링 또는 뭐 바이패스 캐피시터는 IC의 전원핀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그거를 막아주는 애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걔 효과가 없어요. 예. 회로도상에서는 어디 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트워크 할 때, 부품 배치할 때, 예, 가깝게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등 클럭 소스는 IC와 최대한 가깝게 배치한다. 예. 결국은 여기 순서를 보면, 예, 소켓 LED 놓고, 소켓 LED 버튼 같은 사이즈에 민감한 애들 먼저 놓고, 아니, 사이즈라기보다는, 위치죠. 위치 규격에 민감한 부품부터 놓고, 그 다음에 MCU 놓고, 그럼 MCU 옆에다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같은 이제 클럭 소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라우팅 가이드도 똑같이, 뭐, 최소 트레이스 넓이 0.254, 클리어런스 0.152, 클리어런스 아시죠? 예, 그 선과 선 사이의 그 이격 거리입니다. PCB 아웃라인과의 트레이스 거리 3mm, 요거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고요. PCB가 작으면, 예, 가급적이면, 이 PCB 그 주변에다가 예, 선을 안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트레이스 라우팅 중에 90도 피하고 45도로 만드는 거. 이것도 뭐 얼핏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스 길이는 가능하면 짧게 하고, 커넥터 연결한 트레이스 길이는 최단으로 하고, 예. 커넥터 쪽 이것도 다 노이즈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속 시그널에는 플럭 연결 트레이스는 최단으로 한다. 예. 이 트레이스가 저항이 0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트레이스가 좁고 길수록 저항 성분이 생기고요. 저항이 생기면은 반응이 늦어요. 하이로우가 이렇게 사실, 시그널이라는 건 결국은 하이로우거든요. 예, 시그널은 결국 하이로우입니다. 하이로우가 있을 때 시리얼 통신은 상관이 없어요. 시리얼은 어차피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좀 덜하다. 시리얼도 상관이 있네요. 예. 근데 고속이다 하면은 이 타이밍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인은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멀게 배치한다. 예. 아날로그가 디지털의 노이즈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면보드 라우팅. 예, 이제 양면보드 처음 나온 거겠네요. 예, 카파 포트를 사용해서 그라운드를 생성하며 최대화한다. 예, 이건 똑같을 수도 있고요. 디지털 아날로그로 분리되는 그라운드 외에는 기타 그라운드는 상호 연결을 한다. 모든 그라운드는 최대한 연결을 해주는데, 디지털 아날로그는 전원은 분리를 해주는 게 디지털에 유리합니다. 아날로그에 유리합니다. 선 라우팅 방향은 탑과 바텀면이 수직이 돼. 선 라우팅 방향은 탑면하고 바텀면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이게 그림으로 설명을 안 드리면 좀 힘든데, 요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그림. 대략 이제 빨간 선이 윗면에 가고 탑면이고 파란색이 이제 바탕면입니다. 근데 이두개 선을 그려야 될때 이렇게 겹쳐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거의 약간 이제 수직 교차예요. 수직 교차. 이게 위에서 말씀드린 수직이 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PR라고 하는 수평. 예. 수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이 만약에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아이고 빨간 선이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캡이 됩니다. 그래서 예,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탑면에 가는 선하고 바탕면에 가는 선이 나란히 나란히 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노이즈가 생긴다기보다는 그 전원 성분의 강도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는 있는데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 연결이 복잡해서 지나갈 수 없을 때는 비아를 사용해서 탑과 바텀을 이동하여 연결한다. 예, 아직은 안 해봤던 거지만 아마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선이 비아라는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위아래로 이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해보다 보면 알겠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비아라는 단어를 꺼냈으니까 이 비아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비아라는 거는 이제 트롤이에요. 사실은 트롤홀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비아라는 거는 이제 부품을 삽입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선 연결을 위해서 조그만한 작은 트롤이 되는 거예요. 작은 트롤. 예. 근데 이제 비아가 이 구멍이란 사실 구멍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관통되는 면에 이제 전동 채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전기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사층기판이라고 따지면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사층면이 있고 비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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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지 EDA 쪽에서 이렇게 VR을 혹시 이 블라인드 VR을 하는 이 설명도 안 드렸네요. 자, 이 블라인드 VR 보면 1층, 2층만 연결돼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트롤 비아입니다. 트롤 비아.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블라인드 비아라고 해서 중간까지만 연결이 되는 그런 비아가 있고요. 머리드라고 해서 겉에는 보이지 않고 속에 4층만 연결되어 있는 비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EGEDA에서 요두 개의 비아를 형성한 법은 못 찾았어요. 차라리 2층부터 여기까지 뚫는 거는 할 수가 있겠는데, 상층에서 중간에 끝나거나 중간에서 중간에 끝나는 거는 제가 기능을 좀못 찾았어요. 다른 툴들은 이제 뭐이 패드에서 넘어갈 때 어떤 패드로 넘어갈 건지 이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EGEDA는 아직 좀못 찾았고요.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 없다라는 답변을 일단 본거 봤고요. 근데 그 없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비아 이 트롤 비아만 트롤만 트롤 비아만 쓸 겁니다. 예, 그리고 선은 이런 식으로 바탕면에서 탑면에서 가다가 트롤을 하나 봐가지고 바닥면으로 선을 그어주면은 이 선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 딥자재 연결한 것도 상층과 하층이 연결돼 있습니다. 같은 트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쪽에서 바로 시작해주면 상층과 하층이 연결되고요.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 선은 바탕면, 빨간 선은 탑면, 지나가는 트레이스 색깔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양면 PCB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또 손으로 그린 회로도. 손으로 그린 회로도입니다. 저희가 그린 게 이거 작업한 게 아니고 손으로 그린 회로도. 손으로 그리거나 이 LMO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참고 회로도죠. 거의 요새는 모든 이제 데이터 시트에 참고 회로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MO라는 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LMO 옆에 그림 보면 NE55라고 돼 있죠. 이게 55라는 칩이 약간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타이머 IC라고 해가지고 타이머 IC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PWM을 생성해주는 칩이에요. MCU 소프트 프로그래밍 없이 하이로우 하이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PWM을 만들어줘야 될때 깜빡이거나 또는 적정 강도를 조절해줘야 될 때, 이제 어떤 출력에 여기 보면 요 LED 출력에 뭐 강도를 밝기를 조정해줄 때 이거 이 칩을 쓰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위한 건 아니고요. 하이로우를 이제 PWM 신호 아시죠? 그런 칩이고요. 뭐 이제 잠시나마 또 그냥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칩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큰470 마이크로패럿이면 좀 비교적 큰 캐패시터예요. 전해 컨덴서고요. 요 캡하고 요두 개의 저항을 가지고 이게 주석이 잘안 돼서, 펜도. 안 그려짐. 잘안 되네요. 주고, PWM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신호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신호고요. 요게 이만큼의 시간이 주기.
이만큼이 듀티 값이에요. 하이 구간이 듀티입니다. 예. 이만큼이 넓을수록 이제 출력 값이 세지는 거고요. 로우 구간이 길수록 예, 약해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전기가 여기 충전이, 여기 캡에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되고 이 디스차저라는 쪽으로 또 방전이 일어납니다.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를 반복하게끔 만드는 칩이에요. 그리고 충전될 땐 여기 핀에 하이가 생성되고 디스차지가 될 때는 로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 로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 요 캐피시터 값이 크면은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면 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요 저항 값이 두 개가 크면은 전기가 찔끔찔끔 들어오기 때문에 또 충전 시간이 늘어나요. 예. 요 값이 크면 충전 시간이라 하면 요만큼. 그리고 요 저항이 이제 방전 시간이죠. 이 캡이 크면은 방전 시간이 당연히 또 전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방전 시간이 커지고 얘는 해당이 안 되고 이쪽으로 나가는 전기가 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저항이 커지면 또 찔끔찔끔 전기가 찔끔찔끔 방전이 되니까 이제 방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방전 시간이라 하면 여기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저항이 길면 로우 값이 늘어나고 그럼 요두 개의 저항 값을 합하면 이 전체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주기라고 하고요. 예, 좀, 예, 2라고는, 이지디 2라고는 약간, 예, 직접적인, 예, 내용은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이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예, 해봤습니다. 예, 그래 봤고요.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 좀 지우고 싶은데. 아, 됐습니다. 예, 그런 회로고요. 여기 예,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면 트리거라는 이름이 있죠. 예, 요런 트리거라는 거는 게다가 이 버튼 구조를 보면 자, 그라운드랑 접지를 하게 돼 있죠. 예. 접지를 하게 돼 있으니 얘는 로우 이네이블이에요. 로우 이네이블에다가 트리거기 때문에 한번 로우 딱 때려주면 계속 동작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로우 살짝 딱 붙였다 떨어져 주면 동작을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예, 나머지는 예, 다른 소자값들이고 이런 소자값은 어떻게 정하느냐? 데이터 시트에 있는 값대로 정하면 됩니다. 요새는 잘 안내가 잘 나와 있어요. 부품을 보시면 여기는 LMO, 여기는 NEO 상관없습니다. OO 칩들이 보통 거의 대명사처럼 예, 이런 PWM을 생성해주는 타이머 칩이에요. 그리고 전원 쪽을 넣어줘야 되니까 전원 커넥터가 필요하고 요 버튼이 필요하겠네요. 예. 버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트리거 포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예. 밖에서 어차피 연결한다 칠 때. 그리고, 자, 한번 버튼까지 그렸던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저항 캐패시터입니다. 저항 캐패시터, 예. 자, 일단 이대로 회로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볼건 아니었는데. 회로까지만 그려볼까요? 프로젝트에 이제 또좀또 이제 툴 사용법만 좀 한참 했는데 예 다시 이제 처음부터 또 이제 2층 기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일에 new 프로젝트 NEO라고 사실 NEO가 좀 많이 얘기해요. NEO 타이머 예, 이건 트롤로 일단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트롤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메뉴에 생겼고요. 해로도가 나왔으면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까먹어서 예, 저장부터 하고요. 여기 이름은 예, 나중에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해로도를 그리실 때는 여기 써주세요. 예.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예. 써주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요 회로도를 보면서 요거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보면서 할 거예요. 예. 자, 하면서 회로도 그려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가서 메인칩 NE55 예, P인데 뭐 P까지 쳐볼까요? P하면 이제 거의 through-all이에요. through-all 패키지 이렇게. 나머지는 다 SMT고 예. NE55 칩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쓸까요? 여기 스위치 있을 것 같은데요. SMT 타입 말고 우리 through-all 작은 걸로. 예,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트리거니까 이쪽에 한번 놓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좀 소자들은 좀 나중에 올리고요. LED. 예, LED. 이거 LED는 예, 여기 있는 걸로 큰 거. 3mm, 3mm, 5mm, 5mm짜리에 뭐 RGB 여기에 사실은 뭐 조도용, 뭐 조명용 LED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 우선 일단 RGB 아웃풋 똑같이 놓겠습니다. 아웃풋에서 쭉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나머지는 다 소자네요. 자, 저항부터. 저항이 가장 쉬우니까 저항에 우리 트롤 타입이고요. 엑셀 타입이고 0. 너무 큰데. 작은 거 놓을게요. 작은 거. 저항 하나. 여기 두 개. 이쪽에 두 개. 그리고 여기 470옴 LED 이쪽에 있네요. LED 뒤에 있네요. 그라운드와 LED 사이에 있네요. 470. 예. 올려놓은 김에 값도 쓸까요? 예. 10K. 여기도 10K. 여기도 10K. 이 값들은 아마 이 값들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는 470. 캐피시터. 요 0.01 마이크로는 아마 일반 캐피시터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 그림에. 예, 그쵸. 세라믹. 예, 세라믹. 예, 이게 0.1이죠. 여기도 작은 거. 일단 작은 거 놔야지. 0.1은 어디 있냐면 5번 핀 밑에 있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 놓기 힘들고 예, 이렇게 해야 좀 놓기 쉽겠죠? 자, 그리고 470 마이크로는 전액 컨덴서 이런 모양이죠. 전액 컨덴서도 SMD 말고 트롤 타입의 작은 거 플러스가 위에 있고요. 그쵸.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원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 5V에서 15V 되어 있는데, 그냥 VCC. 저는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좌측 상단에 놓고, 그리고 그라운드는 우측 하단에다 좀 놓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 저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야 되죠. 전원 입구. 예. 소켓입니다. 근데 제가 소켓 찾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냥 헤더핀으로 박아 넣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선이거든요. 의자. 이게 붙으면 안 됩니다. 뭐 붙어도 되네요. 예. 어차피 붙을 거라서, 예, 붙어도 됩니다. 아웃 트리거가 보면은 항상 풀업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자, 칩은 이 버튼은 여기다 빼주겠습니다. 야, 글자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VCC죠? 여기 VCC 8번. 그리고 VCC하고 닿는 면이 R2, 뭐 R2 원 상관없죠. 이 라인 따라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 볼테이지 연결하면 되고, 스레드 값은 우리가 여기서 오죠? 디스차지 값은 여기서 오죠? 다 그렸습니다. 요 귀찮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요 이름. 요 지워버릴게요. 예. 왠지 귀찮네요. LED도 올리고. 리셋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리셋이 4번 핀, 4번 리셋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이에 묶어주면 돼요. 하이에. VCC하고 묶어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묶고 싶은데. 잘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정션, 이런 점이 정션이라고 해서 붙는다는 뜻인데, 아, 제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선 구조예요. 이 그라운드가 필요하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쭉 빠지고, 예, 리셋은 하이에 있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됐고요. 선은 좀 불필요하게 길으니까 요만큼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가끔 요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 그냥 다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지금 마음대로 와요. 나요? 정션이 원래 필요 없죠?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어로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다 그렸습니다. 세이브. 아, 여기 빼먹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회로도가 됐어요, 이게 지금. 플러스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선을 그리다가. 이게 맞는데, 예. 저장. 혹시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저장했으니까, 컨버팅 PCB 2,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뭐가 잘못됐죠? 아, 제가 저기 딥자재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항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툴에 풋프린트 매니저 가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계획에는 없었는데. 아, 1106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해놓고 아까 그 저항을 찾아야 되는데. 좀 이쁜 놈좀 나왔습니다. 얘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쓸수 없어서 아까 제가 저항 찾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허. CFR이군요. 예. CFR.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항은 다 똥이란 걸로, 똑같은 걸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고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There is no PCB under the, oh my god. 예, 업됩니다. 아까 저장을 안 해서, 예, 다시 생성하면 되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빨리 저장해야죠. 또 까먹기 전에. 예, 까먹기 전에 저장했습니다. 오, 어느덧 또 시간이 10분이 됐으니까, 8시 10분이니까, 8시 10분간 휴식 후에 2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부품 배치를 할 거고요. 예. 자, 부품 배치를 뭐부터 할까요? 제가 뭐 앞에서 예,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LED입니다. 물론 이 LED가, 여기 LED가, 예, 뭐, 사실
어떻게 놓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이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딱 여기에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여기로 놓겠습니다. 이쪽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놓기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만약에 이쪽이 이제 가령 이제 바깥쪽이다. 기구가 이렇게 들어온다. 케이스가 이렇게 놓인다고 치고 케이스의 LED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어쨌든 이렇게 놓여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놔야 될건 LED입니다. LED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홀을 그릴까 말까 지금 고정 홀부터 놓겠습니다. 이게 얘도 약간 쪽보드라고 가정을 하고, 보드를 쪽보드라고 가정을 하고, 요렇게 놓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해서 정렬도 좀 해볼까요? 얘랑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요. 얘랑 우측 정렬해서 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홀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 정렬 버튼을 써서 나름 줄 맞춰 줬습니다. 예, 이렇게 수평 수직 다 맞춰 줬고요. 그 다음에 LED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사가 박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나사가 이만큼, 놓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소켓. 소켓은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은 누르기 쉽게. 누르기 쉽게 외곽에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여기 꼽으면 걸리적거릴까요? 네,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버튼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인 칩이죠. 메인 칩인데 일단 부품 하나씩 놓자게요. 그라운드 VCC. 사실 개념적으로는 저 아까 회로도대로 하면 이렇게인데 이렇게 놓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놓고 싶어졌어요. 예. 그 다음은 회로도대로 이제 놓으면 되겠어요. 아까 버튼하고 같이 있는 왼쪽부터 한번 놔볼까요? 나머지는 소자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네요. 캐패시터. 엄청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거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캐패시터? 칩하고 가까이 놔야 돼요. 캐패시터 칩하고 가까이 놓겠습니다. 저항 알포가 무슨 저항이냐면 버튼하고 같이 있는 저항이네요. 쪽 그라운드 알포는 LED 끝단에 있는, LED 끝에 있는 게 아닌데,
잠시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는 귀찮으니까 그라운드는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히든이에요. 감춰놨어요. 그라운드는 일단 헷갈려서. LED에 단순히 전압만, 이제 LED하고 관련이 있고 LED에 전압을 제어해주는 애네요. LED 선이 빠지기 쉽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귀찮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싶어요, 사실. 여기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놓고 싶습니다. 일단 선 각이 편한 대로 놔볼게요. 그 다음에 R1이 지금 보시면 버튼하고 관련이 있는 애네요. 이쪽에 놓으면 좋겠습니다. 버튼 내고, 예. 가까이 놓고. 자, R2는, R2, R3가 사실 다 여기 놓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예. 알2, R3 다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칩 배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LED는 건드릴 수가 없고, 캐피스터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R2, R3가 아마 이렇게 놓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LED 쪽은 빼겠습니다. 부재 LED랑 상관이 없어서. 아마 PPT에 있는 거랑 내용이 전혀 다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버튼 누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 디자인에서, 저희가 나머지는 다 피하고, 자, VCC, 한번 VCC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룰을. 0.5, 한두배 정도의 0. 2호 정도 놓고요. 0.5 이건 똑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전원선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VCC. VCC 라인. 그리고 또 있을까요? 전기를 많이 줘야 될 만한 데가. 요거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LED에다 전기를 주는. U1의 3번입니다. U1의 3번.
어디로 날아갔네요. 아, 세팅을 안 해줬나. 제가 자꾸 이렇게, 예. 하고, 유원의 3번.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체크하는 게 디자인 룰에서, 여기다 체크를 하면 제가 그릴 때마다 그 선이 적용될 거예요. 만나볼까요? 0.5mm 나오죠? 여기 보시면 0.5 나오죠? 얘도 전원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제가 탑면에다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얘 뒷좌제이기 때문에 바탕면에 그릴 거예요.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탑면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예. 바탕면에 그려야 선은 또잘 보이니까, 예. 얇은 선으로 나오죠? 사실은 여기도 충방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흐르는 곳이긴 한데, U1의 7도 추가해 줄게요. 디자인 룰에서. U1의 VCC를 U1의 7도 어플라이를 해 주겠습니다. 세팅. 일단은 연결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U1에 6번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완전히 솔직히는 지금 그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버튼을 죄송합니다. 이 버튼이 얘도 SM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헤러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잠시만요. 버튼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풋프린트 누르셔도 바로 가서 잠시만 키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치명적입니다. 키는 바꾸겠습니다. 저장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버튼은 전기를 먹는 애는 아니고요. 그라운드 지웠는데 또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선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예. 가는 방법은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지금은 여기가 연결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요. 유원에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일단 한번 카파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키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 선을 끊고요. 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체크 디자인 DRC를 했는데 U1에 2번이 안 붙어 있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예, 안될 때는 다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저장. 사실 그 PPT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너무나 지금 부품 배치를 제 마음대로 바꿔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은 회로도니까 이렇게 넘겨보서 자, 지금 캐피시터가 조금 작은 게 들어갔고요, 너무. 그쵸? 예. 그리고 LED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트웍 결과를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예, 회로가 선이 이렇게 가고 있죠? 예. 자, 일단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 자, 회로는 일단 끝났고요. 네, 회로는 끝났고, 사실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될 게, 탑면에도, 우리 지금 양면 기판이기 때문에, 탑면에도 그라운드로 카파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사 위치가, 예, 카파를 원치 않으면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생략하겠고요. 이렇게 됐어요. 예, 회로는 끝났습니다. 저희 지금 PPT에 보면 이제 오토 라우팅도 제가 한번 돌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게 매뉴얼로 손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예, 저번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예, 뭐 엉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해보진 않겠습니다만, 예, 막 선이 이렇게 핀 사이를 오고 가고, 예,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위험한 행동들을 이렇게 합니다. 선들이, 라우팅 선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유혹은 있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카파를 씌우면 선도 잘안 보이죠? 그럴 때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여기서 밑에 보면 카파 존이라고 해서 비저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인비저블로 하면 예, 카파가 날아가고 안 보이고 없어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만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린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파를 씌운 상태에서 선을 이동하거나 바꾸시면은 카파는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예. 비저블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디자인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예, 다시 갱신이 돼요. DRC 체크 에러도 없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보면 이제 양면 PCB 디자인
이제 여기서 옵티마이즈가 나오네요. 아, 우리 3D도 한번 볼까요? 3D. 요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옵티마이즈가 뭐냐면 여기 써 있네요. 예. 자, 옵티마이즈라는 건 이제 부품 배치 정렬을 좀더 잘해 주는 거고요. 예. 여기 이미 버튼 외곽 쪽에 뭐 같은 사람에서 그런지 버튼 위치 뭐 이런 거 똑같고요. 예, 여기는 칩을 좀 세워놨네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예, 일단 제가 사전에 한 거는 이거 사실 한 번에 안 돼서 여러 번에 한 건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과 좀 다르지만, 제가 이게 처음에 그린 다음에 이게 옵티마이즈한 그림이에요. 예, 어떤 거를 수정을 했느냐. 자, 처음에 그렸는데 일단은 선 연결을 막 하고 났더니, 예, 카파, 아까 요걸로 카파는 없앴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선 다시 그릴 때 기능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라우트에서 언루트 올 누르시면은, 제가 연결했던 선싹 날아갑니다. 예. 오토라우팅 다 필요 없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났더니, 여기 전원선이었을 건데, 이게. 전원선이 이만큼 길게 가요. 예, 되게 길게 빠졌죠. 그리고 이쪽 선도 이렇게 길게 빠졌어요. 사실 보드가 작아서 이게 선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마는 일단은 예, 긴 선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PCB에 보면 PCB 사이즈도 엄청 줄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예. PCB가 크면 뭐 굳이 클 필요 없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일반적으로는 PCB는 예, 보통 공간을 적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예, 작게 그리고요. 그 정도네요. 예, 트레이스 길이 줄이고 PCB 사이즈 줄이고 예, 그리고 선을 간결하게 해서 예, 간결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사실 여기서는 이 지금 2층 기판 두개 그린 것조차도 없애버렸어요. 요 부품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 예. 요 선이 안쪽으로 빠지고, 이 저항이 지금 이 저항을 여기다가 놓으면서 요거를 없앴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하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자, 그럼 저희는 뭘 할까요, 여기서? 일단 카파 치우고요. 여기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해서 PCB를 트루 2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옵티마이즈 해서 OPT라고 할까요? 해서 한번 카파를 지우고 좀 재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고객께서 PCB가 너무 크다고 하십니다. PCB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PCB를 줄이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라우터를 언루트 하겠습니다. PCB를 얼마나 줄이느냐? 자, 지금 사이즈가 여기 사이즈 툴이 여기 있거든. 여기가 26.8cm고요. 그냥 요한칸 정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한 칸. 이만한 공간에 여기도 한칸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옵티마이즈 하는 개념에서, 예, 줄여보겠습니다. 홀이 여기 놓아야 되고, 예, 홀 구멍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매우 여유 있네요, 일단. 더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배치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위에 라인에다가 하는데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선 하나가 못 가고 있네요. 이 선은 1층에다가 아까 수평을 피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다가 카파만 씌워주면 되겠죠. 여기서 대략 긴 선들을 좀 찾아보면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쵸?
거의 저항 하나 수준이고, 여기가 숏트 날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서 여기쯤 옮겨줘야 될것 같고요.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파 씌우고, 너무 대충 했네요. 2층, 파 씌우고, 1층도 카파 씌우고요. 그라운드들 잘 붙어 있고요. 예. 여기도 문제 있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밑에 카파 지워주시고,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이 칩이 이렇게 놓이니까 예, 결국은 안 좋게 되는 배치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다시 뒤집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저장을 하고요. 또 하나 해야 될게 잠시만요. 아따. 일단 사이즈 줄이고 요 PPT를 참고하시죠. 예, 일단. 그리고 이렇게 저항들이 이렇게 좀 나란히 있으면, 예, 좀 좋습니다. 이렇게 조립하기도 편하고, 예. 조립하기가 좀 편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조립과 사용을, 그리고 기구에 맞게끔 좀 더, 예, 하는 게 이제 뭐, 옵티마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잠시만요. 텍스트 수정 추가네요. 예. 이게 남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제 탑면 범위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실크 내용이에요. 실크 내용이지만, 우리, 아, 이것도 씌워야겠네. 자. 이렇게 돼 있고, 바탕면도 뭐 이렇게 돼 있다 할때이 노란색이 실크예요. 실크는 기능적인 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 이 조립하는 사람은 이 실크를 보고 부품이 뭐 어떤 부품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 쓸모없는 거 귀찮아서 가만 그냥 안 할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J1, 이게 소켓이다. 야, J1 이게 소켓이야. 여기 R1. 방향은 사실 거의 두개 방향으로 통일해주면 좀 좋아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R3. 뭐 R2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얘가 R3고 얘가 R2다 하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LED. 보기 편하게 놓으면 되고요. 예. 대신에 이 실크가 이런 이 솔더 패드랑 겹치면은 이쪽에 잉크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더링 패드는 피하셔야 되고요. C2, R4. 얘는 이제 C1. 저기 가려지면 안 보이죠? 자, Key1. 지금 칩에 대한 거는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왜 칩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유1이라고 원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시. 유언이 어디 숨었는지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일단 유언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러면 텍스트로 써주셔도 됩니다. 유언. 그리고 얘는 속성이 탑 레이어로 잡혀 있는 거를 탑 실크 레이어로 잡아주시면 노란색 되죠? 써주겠습니다. 너무 크죠? 어트리뷰트, 텍스트 유언, 잠시만요. 요 텍스트 속성이 안 보이네요. 1.5만 점. 예, 좀 작아졌죠? 예. 유언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다 또 하나 할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미리 해보긴 했지만 텍스트로 이게 무슨 보든지 써줄 수도 있어요. 가령 이 보드는 5 보드다. 5 타이머다. 얘도 속성 탑실크 잡아주고, 사이즈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다 놓으려 했더니만,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두 개로 나눠서 넣겠습니다. 이거를 555하고, 여기다가 타이머 예, 카피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제 속성을 새로 맞추기가 싫어서 이렇게 되면 예, 탑에다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붙여놓고 얘를 이쪽에서 반대로 놓으면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만약에 이 바텀 실크 얘를 지금 얘네가 탑 실크잖아요. 바텀 실크로 놓으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보드를 뒤집어 이게 지금 저희는 뒤집어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뒷면에다가 실크를 새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왜 파란색인지 모르겠네. 파란색이면 안 되는데. 바텀 레이어가 아니라 바텀 실크입니다. 바텀 실크 레이어. 예, 녹색으로 돼 있죠? 뒷면에서 보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뒤로 보드를 돌려서 보면. 예. 이거는 뭐 보드 특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 이름 같은 거쓸 때도 있고요. 예, 프로젝트 네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카파? 어디 갔죠? 카파야 뭐. 씌웠다. 없앴다. 저장하고요. 한번 3D 볼까요?
지금 저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나란히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런 이 폰트들도 보면, 아, 여기가 키원, 유원, 타임, 이거 타이머는 보드 이름, C1, 이거, 요렇게 되면은 안 좋은 배치예요. 아, C1, C2 맞죠? 얘가 안, 예, 여기 R4, 예, LED1, 뭐, 이렇게. LED도 요렇게 좀 이쪽에다 쓸걸 그랬네요.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저장. 예, 이렇게 해서, 뭐, 옵티마이즈라는 게 뭔가 정의는 없지만, 자, 이거 안 좋은 사례고요. 요거, 요거, 요거.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안 좋은 사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즈까지 해봤습니다. 선 짧게 그리고, 부품도 좀 나란히 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거고요. 기능적으로 봐서는 선 짧게, 예, 뭐, 아까 제가 할 때도 봤지만 계속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들을,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피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드 이름도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보드 사이즈도 줄여봤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MT 양면 타입 보드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일단 9시 8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회로만 한다고 지루해질 수도 있겠지만, 뭐, 회로가 복잡해진다고 더, 뭐, 그게 있겠습니까? 시간만, 예, 시간만 끄는 거죠. 시간만, 예, 오래 걸리겠죠. 예, 똑같은 이 PCB 배치하고 하는 것, 그, 예, 반복 단순 노동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가지 PCB로. 예, 옵티마이즈는 일단 실패.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예, 하나, 둘, 셋. 질문 없으시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